ESFJ셨어요. 제가 아까 그 고만 좀 극자 이 말, 이 아이디만 보고 ESFP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ESFJ셨어요. 날개. 네. 일단 성향이요. 외향이신 분들은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신상이라든지 외부의 좋은 물건이라든지 외부의 분위기를 엄청 많이 인지가 되고요. 그 에너지를 쏟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또 이제 S는요. 좀 더 아까 그 쇼핑에 좀 고만족자 그랬잖아요. 어떤 쇼핑이라든지 어떤 물질, 내 손에 와닿는 거, 오감에 와닿는 것에 관심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ES? 네, 맞아요. 고만족자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ES 또 F잖아요. 그래서 더 긁을 수 있는 성향이 높으세요. 우리 고만족자님 같은 분이 많아져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ESTJ, 그러니까 F가 아니라 T잖아요. 그러면 너무 또 이 비교 분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긁어져요. 네, 근데 ESFJ님이시니까 겁나 긁어요. 네, 크크라고 해주셨는데 그래도 뒤, 맨 뒤가요. J세요. J. 네, J시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 본인께서 이렇게 규정, 규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래도 긁는 편이실 거예요. 만약에 ESFP시잖아요. P? 그러면 맨 뒤가 P이신 분들은 이렇게 규정에서 그런 것보다도 자율성, 내 인식 개념의 생활 양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도 막 긁어. 네, 오, 맞아요. 계획 있게. 제가 막 갑자기 점쟁이 아니야? 막 이렇게 지금 생각되실 수도 있겠는데, MBTI는 절대적으로 많은 임상을 겪어서, 네, 임상을 겪어서 많은 사례별로 이렇게 구분 지어놓은 툴입니다. 네, 근데 너무나 감사해요. 오, 맞아요. 계획 있게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정말 있는데 또 긁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ESF, P이라는 거. 네. 긁을 땐 긁고, 아낄 땐 아끼고, 또 정확하게 맞으셨죠? 맨 뒤가요, J이시기 때문에, 긁을 때 필요한 거, 이거는 요즘에 필요한 거고, 나한테 이렇게 쓸모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과감없이 또 긁어주시는 거죠. 하지만 또, 아낄 때는 또 규범 있게 또 이렇게 좀 아껴주시는, 네, 그런 상황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ESFJ 성격이 되게 공감을 잘 하시고 아마 주변에서 잘 맞춰주고 되게 인기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만족 극장님. 네. 너무 좋아할게요. 아우 신기해요. 라고 이렇게 하트를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이 MBTI라는 게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요. 그 융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처음에 정신분석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처음 들으신 분인데 정말 이 사람들의 그 16가지 스펙트럼 성격의 유형을 이제 내놓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맞는 부분이 참 많아요. 하지만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또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 왜? 우리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형제도 쌍둥이도 조금은 다르죠? 그런 것처럼 16가지가 대략적으로 한 60-70% 정도는 맞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그 안에 어떤 그 조금 더 살펴보는데요. 구분하는 어떤 그런 구분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고요. 또 그 사람의 무의식, 열등 기능의 어떤 그런 깊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정말 우리 그만족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신기하게 맞아요. 신기하다. 네, 그게 바로 MBTI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추석 때 만난 이 ISTJ도요, I이기 때문에 말이 많지 않죠? 그 대신 고민이 많아요. 추석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욕먹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남들은 어떻게 했겠나? 막 이렇게 과거에는 내가 이거 어떻게 준비했었지? 막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게 또 ISTJ예요. 그래서 이 명절 때 나를 스스로 괴롭히는 스타일? ISTJ. 제가 이번에 이제 명절 때 만난 그 MBTI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강인의 날개가 이 MBTI라는 그런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기 개발의 그런 안내를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댓글을 남겨주시면 소갈이 많이 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ISTJ는요, 되게 그 완벽하게 자기가 이 소나기에 뭐든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갈이도 할 뿐더러 자기를 괴롭혀 계속.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소금 뭐 세상의 소금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자기가 계속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네, 이런 형입니다.